어시스트. 지금 제로에서 이제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이제 부스트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코타 2에 이제 게이지 장착하려고 튜닝 조금 해보려고. 이거는 부스트 게이지입니다. 부스트. 이거는 부스트 컨트롤. 부스트 얼만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 부스트 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스트 이제 요 같이 이렇게 두 개 세트 세 개 이렇게. 요건 오일 온도. 요거는 수온 부동액 그 들어가는데 그 수온 게이지 오일 온도 게이지 부스트. 자 지금 이거 두 개는 센스를 이제 센스만 주문해서 저는 이제 센스 자리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센스 자리를 만들 겁니다. 센스 자리를 이제 용접하고 이제 센스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센스. 수온 센스나 그 오일 센스, 오일 그 온도 센스 똑같습니다. 이게 요 주문해갖고 왔습니다. 두 개. 수온 센스 브라켓은 이제 그냥 막 이거 얼마 안 하길래 그냥 한 개 같이 샀고 같이 요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제 오일 센스는 이제 요 따로 놓는 게 없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멍을 넣어서 요 탭에 맞게끔 요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용접을 쫙 할 겁니다. 그리고 오일 팬을 뜯어서 요게 또 다시 요 같이 용접을 할 겁니다. 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스트 이제 블루벨브도 이제 같이 장착할 겁니다. 블루벨브는 요거 블루벨브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브라켓만 있어서 포타 2에도 브라켓이 따로 나오는데 저는 제만의 방식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 이제 흙이 이제 요게 이제 파이프 이게 순정 파이프인데 요게 이제 터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게 이제 인터쿨러로 가는 겁니다. 이쪽에 인터쿨러 터빈에서 인터쿨러로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요게 절단을 해서 요 이제 수댄으로 다 수댄 요 파이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두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장착하냐 하면은 어째 보면은 이제 터빈에 이제 부하가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순정 그대로 타입으로 하면 타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냥 타면 이거 또 픽픽 소리 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기어 제 차는 수동이기 때문에. 기아 바꿀 때마다 이제 픽픽 소리가 납니다. 픽픽 납니다. 그 맛에 그 재미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블루밸브가 이제 터빈에도 부하를 받지 말라고 이래 하는 역할도 있는데 그냥 막 저는 그냥 가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스팀 파이프 하고 인터가 일단 이거 용접부터 하고 이걸 절단해서 이제 중간에 절단해서 이제 이거 치수를 맞춰서 이제 용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일단은 자 오일팬 탈착해서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 이런 식으로 용접하고 이제 블루밸브 브라켓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해야 됩니다. 블루밸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딱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일단 자 티고 용접으로 용접을 하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용접 다 하고 이제 센스까지 이거는 부착을 했습니다. 용접 이런 용접하고 이제 센스를 이제 볼트를 넣을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센스선 인접지 를 하고 자 이 블루밸브 간도 만든 겁니다. 만들었습니다. 블루밸브 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갖고 용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요게 이제 가스켓만 한 개 가스켓만 요게 이제 맞춰서 같이 이렇게 부착하면 딱 됩니다. 가스켓만 이거 수온 게이지 브라켓인데 이것도 저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금액이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해서 그냥 한 개 샀습니다. 그냥 이거 깨끗이 안에 세척하고 한번 달아볼까 해서 그냥 이 한 겁니다. 이건 산 거 아닙니다. 굴러다닌 거 있어서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거 아마 저 전에 친구가 아반떼 이런 거 타다가 아반떼 터본가? 이거 타다가 자기는 이제 소리가 싫다고 아마 제 사무실에서 떼서 이런 놔둔 것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세척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냥 이거 보관해 놓은 겁니다. 네, 브라켓에서 이제 파이프 가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대피 이 부스트 이거 게이지는 조금 고가입니다. 이건 그리디 거, 이건 부스트 이거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블루밸브 장착한다 해서 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 포타 2도 자 터빈이 달리가 있어 터보 차니까 자 이거는 공기 압을 체크하는 겁니다. 공기 압을 체크하는 거 부스트 잘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2바까지 있네. 2바까지 부스트 공기 자 터빈이 얼만큼 밀어주는가 그냥 체크하는 그 장치입니다. 내나 이것도 이제 오일 게이지 이런 것도 내나 온도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온도를 다 체크하고 이런 차가 잘 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은 진공 모듈이 있습니다. 진공 컨트롤이 따로 있는데 컨트롤을 한 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디젤 차들은 그래야 이제 훨씬 소리가 더 우렁차게 나고 정확하게 이제 기어를 변속할 때 정확하게 이제 모듈이 읽어서 이제 소리가 더 우렁차게 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달을 수도 있는데 모듈 없이 수동으로 달도 되는데 그거는 잘 이제 낮은 RPM에서도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디젤 차들은 모듈을 한 게 다른 게 좋다. 근데 지금 모듈은 디젤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한 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단 장착까지만 다 하고 일단 지금은 나머지 지금 있는 것만 지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